운요 사건.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요의 불법 침입으로 발생한 조선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건. 강화도 사건이라고도 한다. 조선 측의 대일문호 개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일본은 열강 세력에 앞서 조선에 진출을 시도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그 타개책으로 무력 시위로서 조선 당국을 굴복시키고자 군함 30척을 조선 연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무력 위협 정책의 일환으로 운요를 조선 연해에 파견, 8월 21일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 부근에 정박하고 탐수를 구한다는 구실로포트의 군인을 분승시켜 연안을 정탐하면서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초지진 포대에서는 포격을 가하고 운요호에서도 맹포격으로 응수하여 포의 성능이나 포술이 그들에 비해 떨어지던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진에도 맹포격을 가하고 그들의 육전대까지 상륙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을 내고 참사, 이민덕 이하 400에서 500명에 이르는 소비병은 모두 패퇴하였고 대포 35문, 화승총 130여 정과 그 밖에도 무수한 군기 등을 약탈당하였으나 일본 측은 2명의 경상자를 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 측에 씌워 전권 대사를 파견해서 힐문함과 아울러 무력을 배경으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의 개국이 이루어졌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